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맵의 작성입니다. 자, 좌측과 같은 전력 계통이 있다. 자,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전기 사업자망입니다. 유틸리티 0001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용 설비 변압기가 있습니다. TR00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선로에 의해서 또는 케이블에 의해서 연결 모선에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 발전기가 모선에 연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모선에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하려면 각각의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피던스 맵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축 임피던스의 값, 그 다음에 변압기 임피던스 값, 그 다음에 케이블의 임피던스 값이 각각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임피던스가 각각 무한대 모선에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고장 지점은 요 F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에 임피던스의 직렬은 직렬대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이 끝난 다음에 각각의 임피던스는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렬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R 플러스 JX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임피던스 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피던스 합성입니다. 이러한 임피던스 합성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직렬 부분은 직렬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축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의 직렬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렬 계산이 끝난 다음에 이 직렬 부분의 임피던스를 %GS라고 하면은 %GS와 발전기와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임피던스의 역수분의 역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계산식이 나온다. 그다음 비대칭 계수의 적용입니다. 자, 비대칭 계수는 단락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어떠한 성분이 발생되냐 하면은 단락이 발생을 하면은 과도 현상에 의해서 직유분이 옵셋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직유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교류 대칭분을 직유분만큼 위로 밀어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직유분이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시간대에서 차단하는 차단기나 투입하는 차단기인 경우에는 이 직유분을 고려한 비대칭 탈락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대칭분에 대한 비대칭분의 비가 비대칭 계수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비대칭 계수는 삼상 회로에 적용하는 삼상 비대칭 계수와 단상 회로에 적용하는 단상 비대칭 계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유분은 곧 감쇄하지만 배선용 차단기와 휴즈처럼 고속으로 차단하는 경우에 이 직유분을 포함한 값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차단하는 차단기는 여기에 보듯이 한류형 전력 휴즈의 단락 전류,
비대칭의 차단 시간은 약 0.25Hz 정도입니다. 그 다음 또 방출형 전력 휴대인 경우에는 약 0.65Hz 정도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차단인 경우,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차단인 경우에는 약 1Hz 정도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류군이 있을 때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류군을 고려한 비대칭 계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대칭 탈락 전류의 실효값은 아까 전에 기준 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나온 고장 전류 계산식이죠. 이게 이제 실효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대칭 탈락 전류의 실효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값, 대칭 탈락 전류의 실효값, 최대값에다가 루트 1을 나눴으니까 실효값이 되겠죠. 실효값의 제곱에다가 직류분의 제곱을 평방근으로 해서 구하는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저식을 가지고 단상 회로에서는 대칭분 실효값에다가 루트 1 플러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2 파이알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루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K1이고 K1은 단상 비대칭 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단상 비대칭 계수는 전력 휴저와 같이 각 상률로 차단하는 기기에 대한 탈락 전류를 구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회로에 적용하는 비대칭 계수입니다. 삼상회로에는 각상의 위상각이 다르므로 각상의 평균을 취하여 삼상평균 비대칭 탈락전류로 계산을 하여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계산식이 삼상탈락 회로에 적용하는 비대칭 계수의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대칭 실효분에다가 이 부분이 3분의 1부터 쭉 칼로 내 부분이 삼상 비대칭 계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K3 삼상 비대칭 계수이고 삼상 비대칭 계수는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배선용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보통 이 비대칭 값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차단기가 3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삼상 비대칭 계수를 적용을 하고 파워 휴저처럼 단극 차단기인 경우에는 단상 비대칭 계수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대 비대칭 탈락 전류 순시값 IP입니다. 자, 이 IP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투입 용량 계수, 최대 비대칭 탈락 전류 순시값 계수라고도 하는데 이 대칭분에다가 이제 KP를 꼽았는데 KP는 이게 루트 2 칼로 열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파이 r 성이다. 그래서 이 KP는 차단기의 투입 용량 계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고장 전류 및 단락 용량의 계산입니다. 자, 단락 고장 전류, 즉 직류분이 남아있을 때, 직류분이 있을 때는 비대칭 고장 전류이기 때문에 비대칭분을 고려한 고장 전류와 탈락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계산식이. 비대칭 탈락 전류는 대칭분 탈락 전류에 비대칭 계수 K를 곱했고
그 다음에 비대칭 탈락 용량은, 비대칭 탈락 용량은 대칭분 탈락 용량에다가 비대칭 계수 K를 곱한 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제1강 탈락 고장 전류의 계산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